여러분 안녕하세요. 뚜이 인사해. 뚜이도. 오, 천재 아니야? 인사 한 번 더 해. 나 너 한 번 더 하면 천재. 여러분 저희가 이제 그동안 영상은 따박따박 올라가지만 사실 실생활 중에는 텀이 좀 있어요. 한 번씩 촬영을 지금 텀 있게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명길이라고 치즈 고양이가 아파가지고 지금 이게 유튜브랑 인스타 릴스가 막 분리돼서 올라가다 보니까 인스타 릴스가 지금 우리의 가정이 다 담겨 있는 거고 우리가 갑자기 인부와 봉사활동에 좀 하고 싶다 이런 의견이 생겨서 다섯 마리 친구들은 인부를 수요 인부를 하고 너무 좋은 곳에 보냈어요. 광태가 난 솔직히 안 키우고 싶어 할 줄 알았는데 너무 키우고 싶어 하고 막 사랑에 빠져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광태 모르게 다른 수요가 필요한 친구들을 인부를 했어요. 근데 저는 여건이 되지 않아서 우리 선생님들이 같이 수요 봉사활동을 해주신 거지. 일주일도 안 된 애들이 왔는데 그 친구들은 떠났고 근데 이제 치진형이들이 저희가 데리고 왔잖아요. 격리기간까지 끝나고 이제 입양처를 찾고 있는 과정인데 우리 애들은 내가 100원 한 장, 10원 한 장 받으면서 분양을 보낼 수 있지 않아요. 이게 안산시 애들이라서 그럴 수 없는 거죠. 한 마리는 장애가 있는 명길이, 한 마리는 지금 입양처가 찾았고 그리고 이제 두 마리가 남았어요. 여자애기 하나, 남자애기 하나. 이 친구들은 입양처를 찾고 있어서 끝까지 책임지고 키우실 분들이 계시면 저희 인스타 DM 주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제발. 닭이. 닭이. 아야, 아야. 미안해. 엄마 못 알아들었어. 아, 아, 강아지. 어, 그거, 그 우유 줘봐. 다이. 입양을? 다이. 아, 다혜가 이러고 있다고. 다혜 해봐. 이러고 있다고. 요즘 다혜. 명길이가 지금 여기 자는데 강태가 맨날 이렇게 온찜질을 해주고 2, 3일 동안 명길이가 이번에 죽을 뻔했어요. 밥도 하루 동안 한 15cc도 안 먹은 것 같아. 다혜가 맨날 뽀뽀해주고 이렇게. 에, 누구야? 명길이가 지금 2, 3일 동안 울음소리도 못 낼 정도로 기운이 없었고 그래서 지금 완전 지극정성으로 저희가 명길이를 돌보고 있거든요. 근데 미안한 게 형제들, 그 치진형이들 사랑을 주고 싶은데 근데 사실 명길이부터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얘가 죽으면 안 되니까 손바닥 항상 옆에서 부러워하지. 손바닥 살살살. 이게 목도 어제 못 가눴는데 목 가누는 거 보여 강태야? 뒤로 넘어갔을 때 지가 못 세웠거든? 얘 지금 세운다고. 근데 이 캐치는 테라가 진짜 잘 봐요. 저는 이 봐봐. 저는 어 맞아 이거. 이것도 못했어. 목이 뒤로 넘어가면 저는 2차 병원 갔다 왔잖아요. 갔는데 지금 만약에 명길이가 입원을 해도 해줄 수 있는 건 병원에서 3시간에 밥 주는 거, 3시간에 한 번씩. 일반 분들 이제 다 출근하시면 먹기가 힘들지. 그치,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특수한 경우잖아, 테라나.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이제 3시간마다 케어가 가능하단 말이야. 너 응원하시는 분 되게 많은 거 알지? 맞아. 명길아 힘내. 저기. 엽떡 시켰는데 엽떡이 어때요? 명길이랑 우리는 한 번에 됐어요. 목 힘 생겼지? 어, 진짜 생겼어. 어제보다 그치? 어, 확실하게. 아니 근데 현정 쌤이 똑같다는 거 어제랑 아닌데 너무 억울했잖아. 완전 다르지 않아 어제랑? 아니 목이 힘이 들어갔는데? 어제는 안 됐잖아 완전. 2, 3일 동안 명길이 진짜 희망이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선 밥 먹고 저희는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집중해서 밥 먹고 있는데 뒤에서 너무 귀여워가지고 홍바가 명길이를 되게 이뻐해요. 강강약약인 것 같아. 맞아. 그치? 명길이가 자꾸 눈 뜬다? 궁뎅이 껴있어 광태야 너 지금 모르지? 나오래. 나오래 이 품바. 불편한가 봐. 빼줄게 빼줄게. 자 궁뎅이 그 둘이 같이 대고 있어. 고개 드는 것 봐 명길. 진짜 명길아 너 너무 대단하다. 어, 우리 집에 오는 애들은 너무 기적을 보여주는 것 같아. 더 기특해 죽겠어. 이 품바도 백혈병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잖아. 근데 명길이는 저희가 뭐가 됐든 최고의 진료를 받으면서 명길이를 한번 케어해볼까 싶습니다. 근데 물론 인보예요. 정확히 말을 하자면 저희가 키우는 게 아닙니다. 애들이랑 사이 좋아하더라고. 아니야 이래. 밥이야 이래. 다혜 너무 이쁘다. 다혜 최고. 다혜도 엄마 젤리 하나 줄게. 이제
잘했으니 젤리 하나 먹어. 우와. 광태는 올림픽 완전 좋지. 알걸? 너가 모를 수가 없어. 보호자님? 맞아. 비숑. 언니 보호자님 주셔. 왜? 아기 고양이들한테. 아 그러지 마세요. 아우 모든 게 이 돈은 전부 다 고양이 친구들한테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에 이제 가게에서 우리의 보완점과 문제점을 정확히 한번 찝어주시고 우리가 되게 많이 사람으로서 본받았던 보호자님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너무 모르겠어. 아 그냥 너무. 뭐. 아 나도 진짜 놀랐어. 2차 병원에 갔을 때 해줄 수 있는 검사가 있지만 해도 변화되는 게 없을 수 있다라고 하고 이 애를 더 키워야 된다. 건강하게 먹이고 계속 이런 식인데 2차 병원 선생님도 말씀하신 게 희망을 잃지 않아야 기적이 찾아오신다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고. 그래서 광태가 또 눈물 찔끔할 뻔했지. 그쵸, 그거 보면서 그거 되새기면서 저는 동물들도 알아요. 자기를 뭔가 케어해주고 살리려고 하는 걸 진짜 알거든요. 우리가 살려보니까 그래. 저거 젤리 다 떨어졌다. 사실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막 칭찬받을 일인가 싶기도 하고 사실 우린 동물이 동반이 되는 그런 곳이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하기 딱이야. 나도 맨 처음에 명길이를 내가 케어하지 않았을 때 그랬어. 명길이를 유령 고양이라고 생각하라고. 괜히 이렇게 정 붙였다가 얘가 떠나면 선생님들 상심해서 안 된다. 유령 고양이라고 생각하라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명길이가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우리 집에 내가 데려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미친 듯이 쟤를 살리고 싶은 거야. 근데 누가 봐도 가망이 없어 보였어. 밥도 10cc 먹었나 그냥 강제로 넣는 다 흘리는 거야. 안 먹으면 죽으니까 너무 불안했는데 얘가 또 2, 3일을 그렇게 자기만의 싸움을 하고 우리는 조금 도와주는 건데 밥을 쪼글쪼글쪼글 먹고 아침도 엄청 많이 먹었다. 봐. 너무 대견해. 주변에서 계속 나보고 명길이를 키우라고 하는데 명길이뿐만 아니라 더 이상의 동물을 더 키우고 싶지 않아. 이다비 넌 진짜 선택받은 아이 중에 하나야. 이다비 여러분 어쨌든 이제 우리 명길이와 우리의 일상의 스토리는 오늘 여기까지 찍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즐겁고 밝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야 너 여기로 와. 하나 둘 아 이게 살쪄가지고 이모 네모드 두릅게 하는 거지. 삼촌 하나 둘 셋 안녕 안녕 인사합니다. 안녕 안녕.